여친의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남자가 약속 장소로 향해요. 처음으로 여친의 친구들을 만나는 자리라 머리도 감고 옷도 가장 최근에 산 것만 골라서 세팅했어요. 어, 유나야! 너무 멋을 부린 건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는데 뭐부터 이게? 이런 된장. 여친이 오늘 스타일이 왜 이렇게 구리냐며 잔소리를 시작해요. 머리 스타일은 소가 핥은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 웬 배바지를 입고 왔냐? 바지 좀 내려라. 네. 빅뱅. 빅뱅? 바지 따는 왜 접었냐 등등. 잔소리가 끝없이 이어져요. 도대체 여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건지 연예인 오디션을 보러 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친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장소로 들어서자 친구들이 손을 흔들어요. 갑자기 긴장되고 심박수가 증가해요. 여친 친구들이 인사를 하며 남자를 아래 위로 마구 훑어내려요. 마치 슈퍼스타 K 오디션장에 선 느낌이에요. 여친 친구들 안구에 첫인상 점수가 매겨지며 너부대 대한 얼굴과 과도한 뱃살이 살짝 아쉬웠습니다. 제 점수는요? 라는 심사평까지 들려오는 듯해요. 그 후 여친과 친구들은 갑자기 서로를 칭찬하기 시작해요. 머리 잘랐네. 너무 예쁘다. 가방 바뀌었네. 진짜 예쁘다. 경락바다냐. 얼굴이 조망만해졌다. 세상에 최홍만 주먹도 저거보단 작겠구만. 도대체 무슨 의도로 저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완전 지들끼리 붙이고 장구치고 검은 것 듣고 난리 났어요. 손발이 오글거리고 낯뜨거워서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친 친구 중 한 명이 남자의 인상이 참 좋다며 칭찬을 해줘요. 남자는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지만 듣던 대로 친구들이 다 미인이라며 칭찬놀이에 합세해줘요. 이건 뭐 나하나 너하나 나눠먹기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문화인지 모르겠어요. 여친이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해요. 그러자 여친 친구들이 얘기 많이 들었다며 남자가 모르는 소리를 해대요. 도서관에서 운명처럼 만나셨다면서요. 엥. 나이트 즉석 만남으로 만났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능력이 뛰어나 곧 승진하신다면서요. 승진은 무슨, 정리해고 당하진 않을까 걱정인데 도대체 친구들한테 뭔 소리를 한 건가 싶어 여친을 보는데 여친이 닥치고 고개만 끄덕이란 안구 신호를 보내요. 시키는 대로 해요. 여친이 일단 음식부터 시키자며 화제를 전환해요. 그러자 유난히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친구가 비싼 거 먹어도 되냐며 애교를 부려요. 당연히 안 되지라고 말하고 싶지만 얼마든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으라고 호기를 부려요. 젠장, 진짜 먹고 싶은 대로 다 시켜요. 그것도 비싼 것만 골라서 시켜요.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지만 이 정도는 껌이라는 듯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요.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 동안 여친 친구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져요. 여친이 왜 좋네요? 어떤 점이 좋은지 구체적으로 말해보래요. 여친 어디가 가장 예쁜지 꼭 집어서 말해보래요. 얘기하기 뻘쭘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하라니 돌아버리겠어요.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다행스럽게도 주문한 음식이 나와요. 뻘쭘함을 피하기 위해 음식을 먹으려는데 젠장, 여친 친구 중 하나가 사진 찍어야 하니 기다리래요. 디카를 꺼내더니 음식을 마구 찍어요. 여친과 다정한 포즈를 취하라고 하더니 사진을 찍어요. 음식을 들고 찍고, 먹는 척하며 찍고, 단체샷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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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어요. 사진 못 찍고 죽은 귀신이 붙었나 봐요. 식사가 시작되자 여친과 친구들이 자기들만의 대화를 시작해요. 남자도 끼고 싶지만 연예인 스캔들, 쇼핑, 화장품엔 전혀 문외 아니라 낄래야 낄 수가 없어요. 지들끼리 떠들 거면서 남잔 왜 만나자고 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 빵꾸 똥꾸들이에요. 마음이 살짝 상한 남자는 그냥 닥치고 밥만 퍼먹기로 해요. 남자가 식사를 마쳤는데도 여친과 친구들의 식사는 그대로예요. 원래 천천히 먹는 건지 말하느라 먹을 시간이 없는 건지 아주 밥알을 세고 앉았어요. 초난감한 순간이에요. 대화에 끼지도 못하고 퍼먹을 음식도 없고 남자는 점점 섬이 되어 둥둥 떠다니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코맹맹이녀가 오빠도 말 좀 하래요. 남자는 그럼 너도 내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할 테니 껴들어 볼래 하고 말하고 싶지만 듣는 것도 재밌다며 둘러대요. 약 한 시간의 무건수행을 하고 나자 식사가 끝이 나요. 그만 나가재요. 이제야 해방인가 싶었는데 어디 가서 간단히 술이나 한잔 하재요. 한숨이 절로 나오지만 그래도 술을 마시면 좀 낫겠지 싶어 다행스러워요. 일어서려는데 사진 귀신이 또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내키진 않지만 즐거워 죽겠다는 듯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어요. 남자는 쿨하게 계산서를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해요. 으아, 놀라서 허파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가격이에요. 12개월 무이자로 하고 싶으나 모양이 빠질 것 같아 일시불로 화끈하게 긁어줘요.
식당을 나서려는데 여친이 다가와 옆구리를 찌르며 왜 바보처럼 말을 못하냐며 친구들한테 잘 좀 해서 점수 좀 따래요. 밥 사줬지, 얌전히 사진 찍어줬지, 거기다 술집 가면 술값도 내줄 건데 그거면 됐지 뭘 더 바라나 싶어요. 음식점을 나와 술집으로 향하는 순간에도 남자는 여전히 섬신세를 벗어나지 못해요. 여친과 친구들은 팔짱을 낀 채 걸어가고 남자는 오버가량 혼자 떨어져 줄레줄레 따라가요. 그런데 얘들은 도대체 직진을 몰라요. 옷가게만 나오면 쇼윈도에 붙어서서 품평회를 열고, 화장품 가게만 봤다면 들어가 구경하고, 액세서리 가게가 나오면 달려가 껴보고 걸어보고 난리예요. 거기다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김태희 같다, 너무 귀엽다며 서로를 또다시 마구 칭찬하기 시작해요. 얘들은 참 비위도 좋아요. 그때 여친이 웬 귀걸이를 들고 너무 예쁘다를 연발해요. 이럴 때 남자는 엄청난 갈등에 사로잡혀요.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주면 여친 것만 사줘야 되나, 아님 친구들 것까지 다 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자는 어차피 사준다고 해도 됐다고 하겠지 싶어 하나씩 골라보라며 권해요. 젠장, 고맙대요. 애들이 너무 해맑고 남의 사정은 전혀 몰라줘요. 괜히 말했다가 독박 썼어요. 기나긴 방황을 끝내고 드디어 술집에 도착했어요. 술집에 들어가려는데 여친이 다가와 또 옆구리를 찔러요. 액세서리는 자기만 사주면 되지 왜 친구들 것까지 사주냐, 친구들한테 관심 있냐며 난리예요. 이건 뭐 지킬 박사와 하이드도 아니고, 방금 전엔 친구들한테 점수 좀 따라더니 이젠 점수를 너무 많이 땄다고 난리예요. 암튼 이 지집의 속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여친은 이 일은 잊어줄 테니 술집에 들어가선 말도 좀 하고 분위기 좀 띄워보래요. 남자는 술자리에서 뭔가 보여주겠다며 비장하게 술집으로 들어가요. 남자가 자리에 착석해 뭐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고르라고 또 호기를 부리는데, 저희 다 벌써 시켰는데? 벌써 주문했대요. 너무 지나치게 해맑은 아이들이에요. 잠시 후 주문한 술이 나와요. 뻘거죽죽한 딸기 주스 같은 게 술이래요. 그때 또다시 사진 귀신이 술을 들고 사진을 찍재요. 쟤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사는 것 같아요. 건배! 건배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온놈의 술이 달달한 게 술맛이 전혀 안 나요. 두 주전자는 마셔야 간의 기별이라도 갈 것 같아요. 이런 걸 도대체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허걱, 술은 떨렁 하나 시켜놓고 안주가 네 개나 나와요. 밥 먹은 지 얼마 됐다고 안주를 이렇게 무식하게 시켰나 몰라요. 오늘 남자를 완전히 벗겨먹으려고 작정했나 봐요. 짜증이 마구 솟구치지만 탁월한 선택이었다며 엄지를 치켜세워줘요. 역시나 사진 귀신이 신호를 보내요. 이제 남자도 자동적으로 안주를 들고 포즈를 취해요. 남자는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뻘쭘함과 천인공노할 안주빨에 대한 분노를 사귀기 위해 급하게 술을 마셔요. 술이 들어가자 점점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해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술 기운을 등에 업고 아껴둔 농담을 누나! 던져 빵빵 터뜨리기도 하고 술자리를 주도하기 시작해요. 기세를 몰아 여친 친구들과 게임까지 해가며 신나게 술을 마셔요. 흑기사를 자청해 초절정 매너남의 자세도 선보여요. 이 정도면 여친 친구들에게 100만 점짜리 남자로 이미지를 굳힐 것 같아 뿌듯하기 한이 없어요. 여친이 벌칙주에 걸렸어요. 내가 좀 정신을 좀 차리고 있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요. 우리의 소원 샷! 그런데 여친이 표정이 점점 굳어가요. 공! 공! 여친이 또 걸렸어요. 야, 너 정규 교육을 받았냐? 정규 교육을 받았냐며 과수원길 노래를 불러요. 오바 과수원 샷! 여친이 옆구리를 찌르더니 잠깐 보재요. 여친을 따라 나가 왜 그러냐 묻자, 오빠 왜? 좋냐? 여친이 좋냐고. 아주 좋아 죽네 죽어, 입이 귀에 걸렸네. 그렇게 좋으면 걔들이랑 사귀지 왜 나랑 사귀냐며 거품을 물어요. 어이가 지붕을 뚫고 하이킥을 날리는 순간이에요. 됐어. 야, 이거 좀 빼라고. 말도 좀 하고 분위기 띄우랄 땐 언제고, 갑자기 왜 그렇게 잘해주냐니 진짜 완전 빵꾸 똥꾸예요. 남자는 술자리로 돌아와 여친의 눈치를 보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상한 술자리를 이어가요.